다음 주 화요일에 치러지는 선거에는 3개의 LA 카운티 메저도 붙여져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됩니다. 먼저 메저 A는 현재 투표로 선출되는 LA 카운티 재산세 사정관, 어세서를 임명제로 바꾸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 카운티 사정관인 존 노게즈가 정치 후원금 기부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여서 메저 A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르노 영화를 제작할 경우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퍼밋을 받고 출연 배우는 반드시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저 B도 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지난 2008년에 통과된 메저 R의 기간을 30년 더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메저 J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저 R은 교통기금 마련을 위해 2038년까지 판매세를 0.5% 인상한다는 내용이며, 만약 메저 J가 통과될 경우 0.5%의 판매세 인상은 2069년까지 지속됩니다. LA 카운티 유권자들은 3개의 메저 외에도 제키 레이시와 앨런 잭슨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을 LA 카운티 검사장으로 선출하게 됩니다.